야식 증후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낮에도 먹어야 되는데 낮에 안 먹고 있다가 저녁 7시 이후에 내가 하루 동안 섭취해야 되는 양의 50% 이상의 칼로리를 밤에 때려서 그냥 한 번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식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명 중 1명, 1명은 야식 증후군이고요. 10명 중 1명? 네. 그리고 심각한 게 있는데 20대 이 젊은 사람들은 80%가 야식 증후군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질환으로 나누기 시작한 게 무려 1955년에 어떤 질병의 한 범주로 분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뭐 체크해 볼 수 있는 리스트 같은 거 없을까요? 자, 그래서 준비했어요. 야식 증후군 손병호 게임 아시죠? 자, 야식 증후군 손벌력 게임. 하루 열량 50% 이상을 저녁에 먹는다. 하나, 둘, 셋. 접어! 한 명, 두 명, 세 명이, 네 명이 접었어요. 와. 아, 그 김유수 선생님도? 저는 밤에 다 먹고 낮엔 하나도 안 먹었어요. 이대일씨. 밤에만 먹는 여자예요. 아침에는 식욕이 없다. 야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요요미 씨 안 접었어요? 아, 저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매운 걸 먹는 게 아니고 매운 걸 좋아해서 매운 걸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가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매운 게 생길 뿐입니다. 맞아요? 요요미 씨, 접어. 만성 스트레스인가 보다. 그럴 수 있겠네. 접어요, 저 이거. 자다 일어나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잠에서 깬다. 자, 지금 볼게요. 그럼 오종태 씨는 네 개 접으셨고요. 그 요요미 씨가 역시 네 개. 김학래 씨 한 개. 저는 두 개. 박영현. 전 없어요. 가식 증후군 확실합니다. 네 개. 전 두 개. 두 개. 김지현 선생님이 네 개. 저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조혜경 선생님이 두 개.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증상들이 세 개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야식 증후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항목 중에서 하룻밤에 세 번 이상 잠을 깬다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이게 심각해지면 자다 깨서 야식을 챙겨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걸 기억을 못하는 증상이 있어요. 그거 무서워. 왜 그거 기억을 하는데? 예, 비렘 수면이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잠에 취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야식을 챙겨 드시는 그런 증상까지 가시면 이거 굉장히 심한 단계입니다. 모유병 환자처럼 먹는 거예요? 진짜? 네, 그렇죠. 예, 야식 증후군은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어요. 하지만 아주 유력한 용의자가 있죠. 바로 코티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제일 이렇게 파이팅 할 수 있게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됐을 때, 이때는 얘가 졸졸졸졸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코티졸의 역할이 뭐냐면은 식욕을 굉장히 땡기게 해요. 그리고 그 식욕이 땡겨서 먹은 음식을 바로 지방으로 저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코티솔은 게다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면 호르몬이 있어요. 네. 이 멜라토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코티솔이 나오면 수면을 방해하니까 불면증이 생겨요. 그래서 코티솔이 나오면 멜라토닌이 잘 나오지 않고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해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겁나 야식을 먹게 되는 거죠. 겁나 야식을 먹어요. 야식 증후군이 부르는 질병.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뭐 야식의 단골 메뉴는 대부분 맛있는 건 다 고칼로리죠. 족발 메뉴 한 접시를 드시면 1300칼로리, 킬로칼로리, 그다음에 양념치킨은 무려 1800킬로칼로리. 양념치킨. 네. 피자 한 쪽은 380킬로칼로리. 한 판을 다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한 판은 3000킬로칼로리. 지금 우리가 성인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칼로리가 보통 1500칼로리에서 1800킬로칼로리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번 먹으면 한 방에 다 끝나는 거죠. 하나, 둘, 셋!
야식 증후군이 있으면 잠도 잘 못 잔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모두 다 거르게 되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건데요. 아침 점심을 거르게 되면은 우리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이잖아요. 세로토닌의 원료를 우리가 먹어야지 사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침에 식사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세로토닌 분비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울증 자체가 그렇게 죄책감 때문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 나 내가 밤에 왜 먹었지? 아침에 맞아, 일어나면 엄청 그것 때문에 시달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없던 우울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 마지막은요. 아, 치매? 치매까지요? 아니, 야식 먹겠다고 무슨 치매? 그건 너무 간 거 아니야? 네, 야식 증후군이 이제 치매랑 관련 있는 이유는 불면증에 기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숙면하는 시간은 모든 세포의 재생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억장치도 마찬가지예요. 숙면하는 동안에 기억력도 재생이 되고 인지장애도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야식이 많아지다 보면 불면증이 오고 이게 반복이 되면요. 기억력이 재생이 잘 안 되고 인지기능도 재생이 안 되는데 이게 오랜 기간이 지속이 되면 바로 뇌 기능 손상이 오고 치매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